예수님이 참 좋으시죠? 예. 우리끼리 아무리 부대끼고 살아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 안에 다 녹아져야 되고 풀어져야 됩니다. 예.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 끔찍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주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표현으로는 가당치 않은 표현일 정도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반기에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 깊어지세요. 주님과 더 깊어지고 교제가 풍성해지면 거기에서 저절로 답이 얻어지고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막 여기저기 벌어질수록 우리는 딱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걸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살아내지는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착해요. 아멘도 잘하셔서.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게 아니고 6장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의 예를 들면서 끝났죠. 지난주는 문준경 전사님 뮤지컬을 했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저도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좀 예술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문화활동이 더 왕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사야의 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것은 신약으로 풀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이 되고 경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일이 경하거나 쉽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이후에 상속될 우리에게 누려질 엄청난 역사, 엄청난 상속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죠. 기억할 겁니다. 집을 짓는데 대문을 얼마짜리 썼다고요? 50억.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대문을 만드는데 50억을 썼다면 그 안에 들어갈수록 집의 구조는 그 이상이겠죠? 예,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와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와도 그 기업을 상속할 주님과 누릴 그 어떤 지점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도 되겠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이 끝나질 않을까?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와 갖는 구조의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딱 명칭을 일부러 밝히면서까지 그냥 성도요,
또는 교회 이런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고린도인들이여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명료하게 지금 글을 읽어야 되는 대상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진솔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여라고 구태여 대상을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알 수 있을 텐데 씁니다. 그만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어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솔한 내용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을 하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독특했고 또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죠, 바울은 사도면서 고린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개척하여 설립했던 목회자죠. 근데 그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쭉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일단 사도권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끊임없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신분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러온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리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마 성경에서 말을 꼬아서 번역한 내용 중에 몇 안 되는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12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짚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좁아서 너희가 우리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너희에 대해서 입도 열어지고 무엇도 넓어졌다? 마음도 넓어졌다. 너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나는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마음이 넓어졌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헬라 시대에 이런 표현이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도 위선이 없고 모든 걸 정말 까발기듯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들에 대해서 오해할 것도 없고 꽁한 것도 없다. 입도 열리고 마음이 다 열려 있다. 근데 너희들 왜 나한테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내 사정을 이해 못하는지 아느냐? 그거는 내가, 사도들이 하는 얘기죠.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좁아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방을 좁게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을 듣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죠? 자녀,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 어거지 부릴 때는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지 않아요? 한심스럽죠. 아이고, 이 자식이 이렇게밖에 생각을 아직 못하는구나. 이렇게 혀를 끌끌끌 차고 싶을 때가 많죠. 사실 바울은 심지어는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적다라고까지 이 아비의 심정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심정이 되면
성도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건 동의가 돼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동의가 안 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아직 이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어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문제투성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서를 쓸 때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리구나. 그래서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즉 그들을 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무슨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 다 끌어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을 왜 할까? 그 성도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많은 불평, 불만,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매듭을 짓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넓히라. 넓히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노정 속에 어떤 목적지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을 같이 끌고 이고 지고 나가야 될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걸음을 맞춰야 돼요. 걸음을. 여러분 혹시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경주를 해보셨나요? 빨리 한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다고 그 게임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죠?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김수희가 부른 멍해, 멍해. 예? 뭐 그 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 멍해란 뭡니까? 짐승들이 짐을 지기 위해서 어깨에 걸러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멍해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밝혀놔요. 자, 우리 두 군데인데 한번 같이 찾도록 하죠. 자, 레위기서 19장을 먼저 보십시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다음입니다. 19장 19절. 19절을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또 하나 우리 신명기 22장을 넘어갑니다. 신명기 2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그 형제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며. 네, 너는 소와 나귀.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소하고 나귀는 종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런데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소하고 나귀는 여러 가지 몸의 구조도 안 맞고 어깨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을 묶어서 멍에를 매는 것은 일을 망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멍에라는 주제 아래서 몇 가지를 오늘 좀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의사소통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비록 이미 그 교회를 떠난 사도이지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존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요즘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삼일교회 혼자 잘 된다고 한국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잘 돼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카톨릭하고는 달리 우리는 카톨릭의 교리도 신앙의 고백도 동의할 수 없지만 카톨릭은 이 공동체성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특별히 개신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개교회주의의 이 강점을 허락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단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거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교단이 분명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아 이것저것 꼴 보기 싫다. 이탈하자. 그러면 속은 시원하고 폼은 나겠죠? 근데 과연 그게 건강한 태도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개교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는 강력하게 연대감을 갖는가? 이 고민도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아시아 전체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그는 감옥에서도 전도여행 속에서도 선교 중에도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하죠. 계속 돌봅니다. 저도 선교 때마다 우리 청년들 따라다니면서 잠깐 머물지만 청년들이 가서 목회하는 현장에 가봐요. 그리고 목회자들하고 담소도 하고 또 현장의 기도 제목과 고민이 뭔지 돌아봅니다. 그럼 돌아와서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공유하고 나누기도 하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인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변의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마치 아픈 것처럼 돌아볼 수 있고 그 교회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현실적인 표현으로 돕는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사실은 가브레 개념의 돕는 개념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개념이에요. 몸으로서 당신 교회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요 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천명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교회 사이즈와 상관이 없어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 돕고 도움을 받는 기록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본받아서 구제도 하고 봉사해라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을 천명하는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태도이면서 동시에 도움도 잘 받아야 돼요.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또 잘 돕습니다. 근데 돕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는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 좀 알든 모를든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멍에를 얘기하면서. 자, 우리는 고립과 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립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뭐는 해야 됩니까? 분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와 길을 같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뭘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이 멍에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뭡니까? 벨리알은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 이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이거 뭔지 알 거예요. 벨리알이 나와요. 게임 속에.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이 벨리알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상징적인 보통 명사입니다. 그 벨리알 쳐보세요. 그 디아블론가 뭐 게임 안에 그 나와요. 벌써 대본에 알아들으시네요. 거기에 벨리알이 나옵니다. 그 벨리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는 철저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라는 말은 곧 고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우리 직접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5장 앞으로 넘겨서 확인을 좀 하십시다.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5장 9절을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이 말하는 바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는 하되 스스로 개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고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악의 구조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요즘은 중국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de in China 제품을 안 쓰고 한번 하루를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쑤시개도 중국에서 옵니다. 이쑤시개도. 젓가락, 큰 제품 할 것 없이 몽땅 거기서 만들어 와요. 몽땅. 심지어는 족구 네트도 중국제예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자, 기본 구조가 그런 데서 우리가 피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뭘 하라는 얘기예요?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야 될, 함께 해야 될 멍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일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0장. 거기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절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저를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아져 있죠.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결혼의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교회의 문화 정서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할까?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 자연히 믿는 자가 많을까요? 불신자가 많을까요? 불신자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래야 얼마 안 돼요. 정말 한 줌의 모래도 안 돼요. 아주 극히 작은 수입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도시를 안고 있는 정서와 문화는, 가치와 철학은 철저하게 우상의 배경 속에서 모든 도시의 구조가 돌아갑니다. 자, 거기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다 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상이 없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단에 드려졌던 떡을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그 상인조합에 전부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도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전부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어떤 예식과 관련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겐 그 우상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뭘 하냐면 가서 그 우상의 행사에 참여도 하고 떡도 먹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연약한 자가 부었다고 했을 때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상대방의 유익이 되느냐에 기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남에게 기초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죠. 다시요. 남에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덕을 세운다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동 근거와 판단 근거가 나 중심이어야 됩니까? 타인 중심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타인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주장이 의롭고 정의로울지라도 이것으로 제3자나 또는 다른 이가 넘어지거나 좌절할 어떤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나의 자유로움을 유보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분해야 돼요. 저는 노래방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하고, 그것도 교육자들을, 안 간다는 교육자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데리고. 그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아주 청교도의 후예가 한 분 계셨는데,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해. 그래서, 야, 너는 좀 타락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데려갔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뉴스를 보니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또, 술만 팝니까? 뭐, 도우미가, 뭘 한다 그래요. 도우미가 노래방에서 뭘 하는진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직하게 노래방은 노래만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고향역, 뭐 돌담길 이런 노래 불러가면서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그 보도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느 성도가 봐가지고 어머나 목사님이 도움이 있는 노래방에 출입하시네? 그러면 거긴 해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명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아빠도 노래방을 갔었다. 그런데 요즘 너희들 신문 보도 나오는 거 들었지? 봤지? 야, 거기는 세상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단순한 노래방이 아니라 술이 오가고 접대를 하고 그 2차가 생겨지고 이러는 현장이 되었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출입을 금할 것. 오명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 후에 한 번도 너 갔었냐? 점검한 적은 없어요. 저는 항상 원리만 던져요. 원리만. 머리가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하는 입장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별은 분리는 어떤 일정한 선을 긋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작게는 세 가지죠. 첫째는 함께 어떤 목적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될 성도들에게는 뭘 호소합니까? 마음을 넓혀라. 이미 나는 너희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열어놨다. 마음을 넓혀라. 그게 소통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 그들과 한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면에 멍에를 절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걸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거는 뭘까요? 오늘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와 그 도시가 갖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 도심, 요즘은 왜 이렇게 그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흉폭한 일들이 많이 보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자매들 길거리에 내놓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흉폭한지. 나만 혼자 뭐 여유작작 잘 산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이제는 아니에요.
별 사이코들이 거리에 걸어다니는 폭탄처럼. 근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가치관을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별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읽어봤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설교자로서, 한 성도로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엉터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읽도록 말씀 속에 저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발가벗겨 놓으시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말씀 앞에 까발개질 때 결국은 주님과 나만 남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말씀 읽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읽으시고 저를 해석해 주시옵소서. 그 앞에 또렷하게 한 번도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드러나는 것은 오늘도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필요로 한 죄인으로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늘 주님 혼자 계세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읽어보니 네 모양이 이렇구나. 그럼 또 면목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돌을 들고 정의에 차서 분노를 터뜨리며 씩씩거렸던 청중들은 다 물러가고 주님과 여인이 남죠.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굽히려 뭔가를 쓰십니다. 요즘 광고 나오는 것처럼 쓱 하고 쓰십니다. 뭘 쓰셨을까? 그리고 그 여인과 주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여러분하고 주님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18절서부터 7장 1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학기를 새로 시작하는 복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